안녕하세요. 유승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지난 시간까지가 기본 영문법이에요. 영어의 기본 어순을 알려주는 문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장편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근데 확장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 품사 배열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확장편에서도 이거를 응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확장편을 배울 수가 없어. 확장편을 배우면 좋은 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영문법은 다 확장편에 있는 거예요. 확장편을 잘하고 싶으면 기본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확장편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뭐 영어 문장을 있을 때 한국말로 바꿀 텐데 한국말을 예를 들면서 영어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세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이 문장에서 사과를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죠. 그죠? 를자 붙이는 게 이제 목적어가 되니까. 그러면 한 문장 하나 더 쓸 테니까 한국 문장. 자, 이 문장에서 뭐가 목적어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과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써. 자, 그러면 뭐가 목적어예요? 나는 사과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사과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했으니까 사과를 먹는 것. 요게 목적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어? 자, 요게 목적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위에 있는 목적어랑 밑에 있는 목적어가 좀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 위에 거는 짧죠. 뭐 밑에 건 길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사과라는 단어가 목적어죠.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사과를 먹는 것, 꼭 문장 같은 게 목적어예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한국말에서 꼭 문장 같은 것이 목적어가 됐단 말이죠. 자, 한국말에서 목적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라 문장 같은 게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이게 영어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대로 있어. 그래서 문장 같은 목적어 나와요. 문장 같은 목적어. 이게 이제 확장되는 거야. 영어에 문장 같은 목적어가 있어. 근데 목적어는 원래 누구만 할 수 있죠? 그렇죠. 명사나 대명사만 원래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원리가 이 문법편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명사와 대명사만 주어가 할 수 있고 명사와 대명사만 목적어가 될 수 있잖아요. 명사와 대명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도 쓰이고 물론 보어로도 쓰이죠. 이게 이제 명사가 하는 역할인데 영어에서 저 명사가 들어갔던 자리 주어, 목적어 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또는 심지어 오형식에서도 목적어 이런 자리에 문장 같은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장 같은 명사. 목적어만 되는 게 아니야. 주어도 될 수 있어. 그냥 문장 같은 명사가 주어 자리에 딱 오면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냥 단어, 명사 단어가 왔을 때는 쉽게 알아보지만 문장 같은 명사가 오면 굉장히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해요. 그럼 영어에 문장 같은 명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거. 이거 뭐라고 부르죠? 그 동명사라고 부르죠. 동명사가 대표적인 문장 같은 명사예요. 그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거 있어요. 그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거. 이걸 이제 to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이 to 부정사도 명사가 있어요.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문장 같은 명사의 모습이 동명사도 있고요. to 부정사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앞에서 전에 접속사 얘기 좀 잠깐 했었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 걸 뭐라고 불렀어? 종속적이라고 했잖아요.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는 이 종속절 중에도 명사가 있습니다. 문장 같은 명사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동명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종속절. 이 세 가지가 문장 같은 명사로서 문장에 쓰여요. 그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아까 했던 것들을 영작하면 영어로 쓰면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이거 쓰면 어떻게 하면 돼? I like 이렇게 하고서요. 나는 좋아합니다. 사과를 하면 on apple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I like an apple. 근데 나는 사과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I like 이렇게 하고 사과를 먹는 것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사과를 먹는 것 그 문장 같은 명사를 영어에서 동명사나 투부정사 또는 종수조로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동명사로 쓴다면 사과를 먹는 것 영어로 사과를 먹다가 eat an apple이죠. 그거를 eating on apple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과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투부정사로 써도 괜찮아. To eat an apple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주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주어 자리에 문장 같은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 You are 저 important. 너는 중요해. 뭐 이렇게. 그럼 뭐가 문장에서 주어예요. You are important. 이유가 주어잖아요. 대명사. 근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일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일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이 문장의 주어는 뭐가 주어예요? 있잖아 가짜 붙이는 얘가 주어라는 거지. 그 일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럼 얘를 주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주어가 어떻게 문장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 같은 거를 문장 같은 명사로 주어를 만들어줘야 돼. 그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또는 종속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일을 끝내는 것, 그 일을 끝내다 라는 문장을 명사화 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대표적인 게 투부정사, 동명사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일을 끝내다. Finish the work. 이렇게. Is important.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To finish the work is important. 그 일을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투부정사 to finish 대신에 동명사로 써도 괜찮아. Finishing the work 이렇게 해요. Finishing the work is important.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토익 시험이나 토익 시험을 보기 위해서 문법을 알거나 또는 뭐 해석하기 위해서 문법을 할 때 이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한 거는요. 문장 같은 명사가 있다 라는 걸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영어에 문장 같은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장 같은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